먼저 현재 화학업계의 주요한 이슈에 대해서 먼저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청 경제평론가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 한국은행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우리 성장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5% 이상 늘 거라고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중에 대부분은 이 석유화학업 쪽에 조금 집중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 이 화학업체들에 대한 어떤 증설 현황, 그 캐펙스 투자와 관련된 점에 대해서는 어떤 동향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은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석유화학, 정제 분야에서 설비 투자를 5% 이상 늘리겠다고 답한 업체 비중은 55.6%로 작년에 37.0%보다 대폭 늘었습니다. 설비 투자를 조금이라도 늘리겠다고 응답한 업체 비중은 81.5%에 달했고요. 뭐 이처럼 설비 투자를 늘리겠다는 비중이 높은 배경에는 아무래도 수출 호재의 고분행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유가 기조 속에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이 생산하는 주요 제품들의 마진이 양호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다만 설비 투자의 이유가 유지 보수, 기존 설비 효율화, 신제품 생산, 선제적 투자 순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현재의 투자가 향후 성장 가능성이나 신사업 개발에 있다기보다는 기존 노후 설비의 대처와 효율화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투자 행태를 보인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죠. 결론적으로 석유화학 업종을 포함한 한국 제조업체들의 투자 심리가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보기엔 아직은 미진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최근 중국에서는 이 한국산 화학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한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네네. 분위기이다 보니 과연 이 사드 제재와 관련된 범위가 좀 확대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조금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영향 조금 크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그렇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27일 한국과 일본 등에 수입되고 있는 MIBK이라는 화학 원료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합니다. MIBK는 아세톤과 수소를 총매각을 시킨 화학용제로 고무제품 노화 방지제, 페인트 용매제, 반도체 세정 등에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일본, 남아공은 중국의 MIBK 수입액 13위 국가로 지난해 중국의 MIBK 수입액 539억 원 가운데 한국 업체가 292억 원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뭐 이번 조사는 2018년 3월 27일까지 실시되지만 내년 9월 27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반덤핑 조사로 수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사 결과에 따라 수입 중단, 벌금 부과 등 제재가 이어질 수는 있겠죠. 뭐 이 제품은 국내에서 금호 PM만 생산하고 있으며 대중국 수출액은 30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 동사의 주력 제품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석유화학 제품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7%로 미약합니다. 따라서 이번 파동으로 한국 석유화학 업체가 받는 타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전방위적인 무역 보복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듯 보입니다. 이번 반덤핑 조사에는 한국 외에도 일본 남아공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 제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닌 만큼 중국의 사드 보복이 일어나고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마냥 손 놓고 있을 형편은 아닙니다. 문제는 중국 역시 그것이 어떤 이유든 보호무역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중국, G2 공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게 한국으로선 진짜 문제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 네,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화학 업종에 대한 투자 판단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도 좀 뜨겁고 이전에는 어떤 특정 종목에 집중하는 현상이 보였지만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다 좋은 분위기가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가장 크게는 그렇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되면 화학 제품의 수요가 조금씩 늘어난다는 거 여러분들 잘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수급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했고요. 최근에 좀 이슈가 됐었던 미국의 대규모 에탄 분해 시설을 조금 설립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걸 이렇게 되면 좀 다시 좀 가격이 하락해 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PE 가격 계속해서 스프레드는 강세 유지가 가능해진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나프타 분해 시설의 설비에 대한 이런 수요는 계속해서 강세가 지속이 된다. 어떻게 보면 이런 수요가 어떻게 보면 가장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 증설 이슈가 현재 지금 화학
업종 내에서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만큼 글로벌 수요가 조금 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국내 이 주요 화학 제품 등에 대한 글로벌 수요 상황이 어떤지와 뭐 전체 수출 동향까지도 좀 알 수 있다라면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이렇게 먼저 아까 앞서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에서 우리 미국의 이제 에탄 분해 시설 증설이 이제 가속화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화학 제품들 가격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게 뭐 공장을 증설한다 그래서 내일 모레 갑자기 뚝딱 만들어지는 그렇죠? 건 아니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일단 2018년 정도에 일단 가동을 생각을 해본다면 2017년까지는 일단은 업황 자체가 나쁘진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최근에 단기적인 흐름을 보면은 유가가 좀 하락을 하면서 제품 가격이 조금 떨어지는 그러한 부분은 일단 있다라는 거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 지금 외국인들이 베팅하는 부분은 올해 전체로 보는 어떤 수급의 동향이 아닌가 이렇게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가 기억을 해 둬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이 에틸렌을 이제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까 이제 EC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가스라든지 천연가스를 이용을 해서 만드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석유를 이용해서 우리 이제 나프타 분해 시설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석탄을 이용해서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 석탄 화학 부분 자체를 많이 감축을 지금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자체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제한돼 그러한 부분이 2017년도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벌 시황이 좀 좋아진다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어제 꼼책을 보신 분들은 하나 이제 우리 팀장님 말씀에서 아이디어를 좀 얻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무슨 말씀해 주셨냐면 유로화가 요즘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는 가장 주된 요인들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유럽 시장이 이제 또 살아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로 인해서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 자체는 계속 좀 증가하고 있고 공급 부분은 아까 말씀을 우리가 봤던 것처럼 2018년도에 좀 늘어날 부분이 있고 현재 시점에서는 석탄 부분은 또 감소하는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쪽 업황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부분 중에 하나는 최근에 이 화학 업종 관련 리포트 등을 보면 스프레드가 좋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진 개선에 대한 기대 요인이 있다라고 분석 자료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프레드가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단순한 레깅 효과에 대한 영향인 건지 아니면 최근 이 화학 업체들에 대한 어떤 생산 시설의 고도화의 영향인 건지 그 둘 중에 두 가지나 최근에 어떤 스프레드 가격에 오르는 것들에 대한 이유를 찾아본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지금 플라스틱 부분 소위 말해서 이제 PE라고 하는 그쪽 제품의 어떤 소비 자체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는데 그렇죠. 뭐 요즘 뭐 혼술, 혼밥 이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것은 그만큼 플라스틱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기가 또 좋아지면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자금량 자체가 지금 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한 28%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경기도 계속해서 이제 계속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이 PE라든지 하는 부분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에틸렌을 기반으로 한 제품의 어떤 가격 자체가 상승을 한다든지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에틸렌의 어떤 증설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큰 폭으로 지금 당장 뭐 만들어낸다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인한 스프레드의 확대 그리고 이러한 부분으로 인한 소위 말하는 석유화학 업체들의 이익 증가 자체가 일단 2017년도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이 그 중국 전문가이시니까 또 이 점에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최근에 중국 내에서도 철강 산업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메시지 등은 좀 많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이 철강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때 같이 무너졌었던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화학 분야였었습니다. 현재 중국 내 화학 업체 등에 대한 어떤 영업 환경이나 실적 상황 등에 대한 변화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영업 환경이나 실적이 큰 폭으로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체적으로는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요. 사실 이제 중국 쪽의 철강이라든지 아니면 석탄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업황이 좋다라고 하는 부분은 후발 업체들을 거의 이제 도산을 시키는 국가가 나서서 도산을 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보이면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공급 물량 자체가 좀 감소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공급 물량 감소로 인해서 이제 선두 업체들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좀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볼 부분은 철강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중국 생산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중국이 인위적으로 좀 줄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포스코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체들도 같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이 물 들어올 때 노전
좋아진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처럼 이 경기 어떤 경기 기대 심리 자체가 좋아지다 보니까 또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 중에 하나인 화학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또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는 에틸렌 생산과 관련돼서 조금 과열 경쟁이 조금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 등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해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네요. 우선 크게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쪽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미국 쪽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미국 쪽에 대한 소비 확대가 훨씬 더 많이 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아시아까지 좀 넘어오긴 좀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의 화학업체들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중국 내 지금 수요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증가를 해주고 있다는 거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앞에서 우리 강준혁 대표님께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었는데요. 수요가 그만큼 증가를 하고 있는데 공급이 지금 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기업들한테는 훨씬 더 나은 상황이 하나씩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모습은 좀 당분간은 올해 최소한 2017년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화학 제품 등에 대한 여러 수출 관련된 측면에서 어떤 중국의 어떤 제재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전체 수출 품목들 중에서 화학 제품의 경우는 탑5에 항상 들어가는 품목이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정말 저 어떤 중국의 어떤 팩트 자체가 크게 의식할 문제는 아닌 것인지 마치 이제 어떤 향후 수출 경기가 개선된다라면 이 화학 제품 등에 대한 어떤 수출 개선 기대가 IT에서 그동안에 보여왔었던 이런 스토리를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단순히 이제 제가 그 보통 얘기할 때 중국 얘기를 많이 해드립니다만은 요 문제는 일단은 중국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글로벌 경기가 좀 살아남으로 인해서 경기 민감주라고 볼 수 있는 화학 부분에서의 어떤 수요 증가가 일단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시장에서는 얘기를 안 하는 부분이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그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뭐 파리 기후 협약을 뒤엎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는 CO2 감축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좀 움직이고 있죠.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에틸렌 부분의 증설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부분을 보면은 천연가스라든지 아니면 셀가스보다는 천연가스가 처음에 더 각광을 받았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석유화학 업체들은 조만간 이 석유화학 그 부분의 탄소세 부분에 또 그 이슈가 좀 불거질 수가 있다라는 걸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 장기적인 흐름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체가 이런 식 그 탄소세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은 탄소세 얘기가 나오면 이익이 또 갑자기 급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이슈가 하나는 있으니까 그걸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최근 중동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물론 이란에서는 이제 석유 정류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공사가 많습니다만은 다른 쪽에서는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한 이런 에틸렌 그 분해 시설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증설이 또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사우디가 이제 그런 모습인데 이런 부분의 증설과 관련돼 가지고 뭐 중공업 관련된 종목에 또 관심을 가져본다든지 건설 관련된 종목에 관심을 가져본다든지 하는 부분까지도 확산을 좀 시켜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 이 국내 화학주의 어떤 현재 이 주가 동향이 조금 가격 부담은 덜한 상태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니까 이제 1분기 어닝 시즌까지 조금 확장해서 관심을 가져둘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주요 화학 업체 등에 대한 1분기 예상 실적 한번 점검해 볼까요? 자, 우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얘기 드렸던 LG화학 같은 경우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실제적으로 영업이익이 1분기로 지금 현재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7,200억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다? 전지 빼고는 대부분 다른 부분이 아주 좋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LG화학 같은 경우 가장 역시 돈 많이 번 게 기초 소재 부분이 가장 돈을 많이 벌게 된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하나케미칼 같은 거, 오늘 같은 경우 주가가 가장 좋은 하나케미칼인데요.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2천억이 넘게 지금 현재 찍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케미칼 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고 있는 게 결국은 태양광 쪽인데요. 태양광 쪽에만 좀 고개를 살짝 갸우뚱해주고 나머지는 다 대부분 좋아지는 모습이 나온다. 가장 좋은 게 결국은 기초 소재 이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효성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 2,160억 정도가 예상이 나오고 있고 상당히 이 업황이 하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뭐 섬유나 산업자재, 화학, 중공업 건설 등 뭐
무역에 여러 가지를 하는데 거기서도 역시 효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섬유나 화학자재 뭐 이런 쪽이 지금 현재 숫자는 잘 나오는 쪽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고 어떻게 보면 효성 같은 경우는 좀 워낙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지금 나올 수가 있다. 즉 경기만 조금씩 좋아지면 효성 같은 경우는 우상향해 주는 확률이 좀 높아진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말씀을 해주신 것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우리 팀장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것 중에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 부분에서 사실은 그 다른 기업들의 그 기업들의 어떤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전지 부분이 약간 좀 부진하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이제 BMW 그 배터리 공급에 대해서 요즘 좀 작업을 좀 하고 있거든요. 사실 최근에 LG화학 리포트에 나온 거 보면 오히려 전지 관련된 수출은 뭐 북미 지역이라든지 유럽 쪽으로는 가장 많이 팔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부각이 되면서 사실 이제 그 기업의 어떤 실적의 어떤 증가를 보면 아마 롯데케미칼을 따라잡기는 그냥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다른 부분들 그러니까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가 이제 올해부터 저는 붐업이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롯데케미칼의 어떤 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문제가 이제 폴리실리콘이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요즘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생각을 하실 게 단순히 이제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기업이 있고요. 이걸 전체적으로 이제 뭉뚱그려서 모듈을 생산하는 기업이 있는데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를 하나큐셀을 가지고 있죠. 하나큐셀의 지분은 하나하고 하나케미칼 이제 나누어서 가지고 있는데요. 폴리실리콘을 좀 사기 공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모듈 가격에서 이 부분을 이제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모멘텀 돼 있다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LG와 하나케미칼, 효성 그리고 롯데케미칼 모두 다 일단 좀 긍정적으로 일단 봐주시되 예전하고는 다르게 조금 분류를 해서 봐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이 새 종목에 대한 어떤 투자 포인트 등을 조금 듣다 보니까 전 개인적으로 갑자기 의아한 생각 중에 하나가 요즘은 이렇게 롯데케미칼에 대한 어떤 그 코멘트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소원해졌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히려 LG화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좀 다시 보자라는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고 오히려 최근 들어서 화학 애널리스트들은 효성 등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높여가고 있는데 이 롯데케미칼의 경우 조금 투자자들의 어떤 이런 관심 범위에서 비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4차 혁명하고 전혀 관계가 별로 없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핫한 게 그냥 4차 혁명이니까 네. 아까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4차 혁명 스마트카? 그 스마트카가 되려 그러면 사실 아시다시피 휘발유 자동차는 거기 안에 전장 부품을 그 스마트카가 할 수 있는 만큼 넣지를 못하거든요. 전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전기차면은 2차 전지 뭐 이런 식으로 핫하게 갈 수가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4차 혁명 그러면은 스마트 에너지라고 해버리면 ESS 들어가고 그 다음에 태양광이나 풍력 들어가는데 태양광이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식의 이제 모멘텀이 되는데 뭐 기본적으로 롯데케미칼의 경우에는 작년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 자기 원래의 분야에만 집중을 해서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롯데케미칼이 다른 4차 산업 부분으로 인해서 소외가 됐다면 실적 시즌에는 반드시 좀 봐야 되는 그러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사실 이 요즘 이런 성장 가치에 대한 어떤 존재 여부가 어떤 기업의 어떤 미래 가치를 추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팩트로 다뤄진다라는 거죠. 결국 롯데케미칼의 여러 순수화학 부분에 대한 투자 매력이 있다라는 것만은 맞지만 현재는 여러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될 수 있는 어떤 기업들의 관심이 더욱더 커져 있다는 점 등을 투자 아이디어에서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세 종목 등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봤는데 우선순위를 굳이 순위를 세워본다라면은 두 분은 어느 쪽으로 좀 먼저 우선순위를 고려하시나요? 굳이라고 하시면 굳이 할 이유가 일단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일단 LG화학을 일단 탑으로 일단 놓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정부에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적도 주가 상승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시장의 이슈가 어느 쪽으로 포인트를 잡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 우리나라 정부에서 나왔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일단은 전기차가 톨게이트를 지나갈 때 경차하고 똑같이 50% 할인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아파트를 이용을 한다든지 혹은 전봇대, 뭐 공중전화 부스, 주차장을 이용을 해서 전기차가 우리 시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겠다라는 정책들이 지금 정책이나 간담회가 계속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원래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일단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최근 이제 어딘가요? 당진인가요? 거기 석탄 거기에 화력발전소 앞에서 요즘 데모하잖아요. 석탄은 물러가라. 석탄이 물러가면 뭐가 와야 될 거냐? 뭐 신재생 에너지가 와야 될 건데 신재생 에너지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또 ESS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해보면 LG화학은 실적도 좋으면서 모멘텀이 붙어질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탑으로는 일단 LG화학을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마찬가지 의견인 것 같아서 마찬가지 하지 마십시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LG화학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2등은 뭐 하나케미칼 근데 이거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라는 거. 그다음에 아마 지금 현재 효성 정도를 여러분들이 우선순위에 놓고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뭐 주가 변동에 어떤 뚜렷한 논리를 갖다 껴맞추자는 어떤 의미보다 현재 경기 여건에 대한 어떤 변화가 화학주에 대한 관심을 갖게끔 만든다라는 큰 흐름의 그 변화를 읽어가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포스코 ICT, 이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어떤 투자 기대감이 오늘 주가 부양의 주가 상승의 어떤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 같은데 두 번째 이슈로 이 내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